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선 6개월을 앞둔 전국 여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열세를 만회하고 있다는 추세 분석이 나왔습니다. 그러나 승패를 좌우할 경합주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이 여론조사 분석기관 DDHQ의 의뢰에 7일 발표한 전국 여론조사에서 바이든과 트럼프는 양자 대결 전국 지지도에서 똑같이 44.8%를 기록했습니다. 바이든 대통령이 DDHQ 분석에서 열세를 면한 것은 작년 10월 10일 이후 7개월 만입니다.